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백호대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백호대살 가지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자녀가 백호대살 가지고 있다. 혹은 남편이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알아눕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에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백호대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호대살은 총 7개가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60갑자에서 백호대살은 총 7개에 해당이 된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총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된다. 근데 백호대살은 우리가 좀 피합니다. 왜냐면 혈맹지사 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수술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뭔가 예를 들면 싸우다가 돌아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백호대살, 뭔가 좋지 않은 거에 의해서 사건, 사고나 이렇게 좋지 않은 수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돌아가게 될 때, 백호대살을 좀그 부분에 좀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꺼리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백호대살이 있어서 문서운, 그러니까 문서와 재물을 크게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호대살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그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흉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게 선별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입니다. 이회수 선생도 보면은 백호대살을 갖고 있습니다. 병술, 이렇게 백호대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주를 한번, 이 태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백호대살은 언제 좀 흉작용을 하느냐? 어느 때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 사주 원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때 발바람에 운에서 들어올 때, 운에서 들어올 때좀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이효선 선생님 지금 현재 46년생이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현재 70세에서 80세 사이 갑진 대운에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세니까요. 그런데 참 교묘하게도 70세에서 79세 사이에 이 사이에 운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갑진이라는 백호대살이 들어왔다는 거죠.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데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운에서 갖고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이건 뭔가 좀 좋지가 않다. 냄새가 난다. 여기서부터 뭔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럼 뭐냐? 이것이 흉이냐, 기리냐를 놓고 봐야겠죠. 백호대살이 있는데 백호대살끼리 자기들끼리 여기서 보니까 얘들하고 이렇게 진술 상충을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부딪힌다는 거죠. 상충살. 그게 뭔가 예를 들면 부딪히고 파열음을 내니까 강한 것까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강한 것들이 충돌을 하니까 이건 뭔가 좀 소리가 크다. 뭔가 좀 파급 효과가 크다.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갑진이 들어오면서 얘하고 부딪히면서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전체가 좀 어두워져요. 좀 습하고 어두워진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럼 뭐냐? 사주가 갑진대운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근데 현재는 75세입니다. 75세. 여기부터 이제 경기가 들어가지고 뭔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보니까, 충을 하면서 보니까 어두워졌다. 아, 그럼 뭐냐? 이건 뭔가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또 사주에 그러면 보자. 이 정화, 일간이 이게 바로
당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엘스 선생 당사자에 해당이 돼. 얘는 우리가 장작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작불. 장작불. 장작불인데 얘가 사주에서 보니까 힘이 좀 약해요. 근데 여기 의존하고 있어. 이렇게 멀리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존하고 있는데 얘를 얘가 들어와서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주에서 핵인데 이건 수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수명. 수명을 상징해 주는 인자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얘를 여기에 와서 건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애가 갑진이란 이 강한 백고대살이 수명을 건든다는 거죠. 뭔가 안 좋게 때리고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백호대살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든 젊은 나이든 나이가 먹든 젊은 나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뭔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충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백호대살을 충해서 크게 번창하고 사업적으로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개가 들어와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이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 오히려 대박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좀 흉하고 좋지 않은 경우를 겪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양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백호대사.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잘못하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것 같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좋은 것을 수명에 대한 걸 얘가 여기서 의존하고 있는 걸 깨고 들어오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갑진이 들어오면서 전체 어두워지고 있는데 얘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뭐냐?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들어오면서 한번 얘를 딱딱 때리고 있는데 신축이라는 해 자체가 이미 2020년 11월 7일부터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가요. 10월 7일까지도 생겼는데 11월 7일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이미 얘가 들어왔다는 거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얘가. 근데 얘는 뭐냐면 구름을 상징해주고 얘는 아주 춥고 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과는 가장 얘들이 상극이죠. 왜냐면 얘가 구름과 동시에 얘는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들어올 때 이 정화는 힘발을 없게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이혜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진이 들어오면서 신축년이란 내년 올 10월 달부터 올 11월 7일부터 내년 신축년이란 해가 굉장히 위험하다. 건강 수명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좀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가 살면서 가장 고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이 정화를 끄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꺼지면은 모든 걸 꺼지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갑목마저도 얘에게 힘이 못 되고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좋지 않다. 특히 2025년 같은 경우는 2021년 내년 2021년 이 신축년 해에 무자 자체가 있죠.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내년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신축년인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1월달입니다. 양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8월. 그 여기 보면은 1월달, 1월 말경에서 1월 한 20일에서 1월 20일에서 2월 7일 사이 양력으로 1월 20일에서 2월 7일 사이에는 이때는
굉장히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위태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때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태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얘를 넘기면 신축을 또다시 그러면 이제 그냥 놔줘야 하는데 다시 예를 들면 임진이 들어오면서 양력 4월달 또다시 여기서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축 자체에서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백호대사를 설명할 때 풀이를 할 때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서 그것이 가장 극하고 힘들게 돌 때 그때는 아 위험하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건강 수명에 관련된 부분에서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백호대사는 분명히 길과 흉이 있다. 좋은 쪽과 오히려 안 좋은 쪽이 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은 어떤 쪽을 찾아보느냐. 개가 들어와서 상충을 떼거나 이런 어떤 파열음을 내면서 좋은 것을 깨고 돌 때는 그때는 분명히 좋지 않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의지처를 하고 있는 것을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깨고 들 때 이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게 파고 들어오니 이런 시기에 내년 1월 말경에서 2월 7일 사이 이런 경우는 뭔가 조금 좋지가 않다. 이 시기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년 4월달도 그렇다. 그러나 이 부분이 더욱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고 하반기 넘어가도 신축이란 자체는 힘들다. 그러나 이 시기만 넘어가면 신축년 넘어가면 이민년에는 다시 언제 그러냐 하면서 또 다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이 시기를 이 시기가 가혹하다 이런 시기를 그대로 보내려주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바로 보내주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가혹하게 잡고 흔든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이 시기다. 이때가 가장 인생에서 수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극복이 되고 좋아야겠지만은 또한 반면에 이런 시기가 이렇게 이런 사주에서는 좋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호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이것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백호대사를 잘 극복하고 반드시 쾌유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대중에게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백호대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